이번 시간엔 따를 종자입니다. 한자어. 따르다, 뒤따라가다. 그런 뜻이죠. 쉽게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다, 뒤따르다 이런 얘기죠. 기본어가. 글자를 파자 분리해 보면요. 글을 책이죠. 사람인 두 개입니다. 따를 종도 됩니다. 그 다음 전복자죠. 알릴보. 그 다음 사람인이죠. 걸어서 두 사람이 점쟁이인 사람을 진심으로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따를 종입니다. 과거에는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점쟁이가 뭡니까? 무당을 하죠. 걸어서 두 사람이 점쟁이를 진심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따를 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권할 종입니다. 따를 종이죠. 마음심이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따르는데 마음이 밑에서 지금 위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마음이 밑에서 위로 올라오게끔 권한다는 거죠. 따라오게끔 권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따라오게끔 위로 치솟아 올라오게끔 권한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그래서 권할 종입니다. 종용하다. 그 다음 뭡니까? 아침 창모입니다. 창모 보겠습니다. 나여 삐친 별이죠. 나 자신을 위해서 삐치는 것은 무기는 창이다. 말이 되죠. 귤귤자입니다. 나무목, 창모, 덮을목, 나눌팔, 입구입니다. 나무가 창에 찔린 것처럼 덮여 있고, 이것은 나무 지금 귤 열매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처럼 찔린 것처럼 덮여 있고, 나누어져 입으로 먹는 과일은 귤이다. 귤은 이미 갈라져 있죠. 생각하시면 됩니다. 띠모는 풀 중에서 창처럼 길게 자라는 식물은 띠다. 풀 중에서 창처럼 길게 자라는 식물은 띠다는 얘기죠. 띠는 뭐냐? 벽과의 여러 해 살이 풀러서 줄기는 높이가 30 내지 80cm고 원뿔형으로 되어 있으며 똑바로 서 있다는 얘기죠. 창처럼. 잎은 뿌리에서 뭉쳐난다. 띠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 아침단입니다. 해일, 하나일이죠. 하나일은 땅을 의미하기라 하늘을 의미한다 했는데 아랫부분이 있으니까 땅을 의미하지 하겠죠. 바다에서는 지평선에 해당하니까 지평선 위에 해가 막 지금 떠오르고 있죠. 시기적으로 아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단이 됩니다. 그 다음 황달 달입니다. 병들력이죠. 병들력 아침단입니다. 아픈데 병이 들은 것 같은데 피부에 아침이 햇살이 떠오르는 것처럼 불그스름우리한 게 붙어 있다는 거죠. 피부에 붙어 있다 하면 이상하고 생겼다. 그것이 뭐냐면은 황달 현상이라는 거죠. 황달달 되겠습니다. 그 다음 평탄을 타냅니다. 흑토죠. 아침단이죠. 흙이 마치 아침 햇살처럼 골고루 쭉 뭡니까? 뻗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것은 평탄하다는 거죠. 평평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탄할 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사랑이 설명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 한자어가 주어진 한자만으로 학습하도록 풀이가 가능했죠. 한자사랑이 8000자를 풀이하면서 이와 같은 설명법으로 99%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고요. 현재는 8천자를 불이했지만 여러분들이 지지해주고 성원해준다면 2천자를 추구하여 약만개 이상의 한자를 유튜브에 게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한 2,500자 정도가 아마 소개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봅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죠. 여덟 개 한자가 올라갔으니까. 한자사랑은 각불문, 설문, 해자 풀이법을 철저히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2023년 현재 시점에서 풀이 가능한 것을 구태여 시대를 역행하면서 수백 년 전에 올라가 추상적인 설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없다. 저는 없습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